이번 대선 때 예. 대통령을 맞추셨잖아요. 맞췄죠. 예.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죠. 또 한 사람의 무성의를 가게 만드는구나. 어떤 분이 우리 옹윤사님이 그랬잖아요. 나는 한번 믿는다 했잖아요. 그분이 댓글 안 달아주세요. 맞춰서 고맙습니다. 아예 안 해놓으세요. 저 안 갔어요. 맞췄어요. 아무튼 그거를 맞추셨는데 예. 이번에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 예. 그 요번에 그 청와대를 옮긴단 말이에요. 네. 맞죠? 청와대, 청와대를 옮기는데 네. 왜 옮기는지 궁금해서 선생님 시점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되는지. 나 돌팔매 맞으면 딱 구해줄 거죠. 그냥 내 시점으로 보라니까 보는 거니까 네. 누가 내 때려 막 돌 막 던져도 막아줄 거죠. 저는 도망갑니다. 혼자 살겠다고? 네.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는 제가 꿈을 한 세 번 정도 꾼대고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는 모르겠어요. 청와대에서는 피비린내가 계속 나요. 청와대를 떠올리면 기도를 하면 거 식당도 있을 거 아니야. 식당? 네. 식당은 상관없이 피비린내가 예, 인간의 피비린내가 난다는 거지. 뭐 강어, 뭐 강어, 홍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낙지, 숭어 그런 피비린내 말고 그런 그 해외 피비린내 말고 인간의 피비린내가 너무 진동을 해. 근데 참 우리나라는 좀 모르겠어. 내가 이런 말 해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옛날에 임금님들도 이 말기만 끝나면 잡혀가고 어떻게 지금도 그러니 도대체가. 그래서 한 나라에 응? 대통령을 하신 거고 옛날에 말하면 임금이고 왕이잖아요. 그렇죠? 대통령만 시키면 그 다음날 그 다음 해는 잡혀가는 거야. 끝나면. 근데 청와대에서 나 느끼는 소리는 울음소리. 응? 왜 이렇게 대성 통곡을 하고 우실까? 응? 그것도 여자분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남자분의 울음소리. 그게 이 말 해도 돼요? 네, 하세요. 선생님 시점이.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때는 독재 정치였잖아요. 그쵸? 정치를 내가 정말 몰라요. 그래서 저는 1번, 2번 그렇게 저번에 했던 거 아마 보신 분 다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굳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재 정치지? 네. 독재 정치 하실 때 무슨 일 있지 않았나.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눈으로 본 건 없어. 무녀이기 때문에. 그러나 느낌으로 말한다면 만약에 이거 잘 안 묻는 편집해 주셔야 돼요. 그냥 이 벽석에 그냥 시신 죽여서 갈아버리는 느낌. 막아버리는 느낌. 벽에다가. 그렇기 때문에. 그냥 귀신이 있어 보인다? 예,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그게 있는 대통령,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치고 한 번도 제대로 임기 말년이 돼가지고 감옥에 안 가신 분 없고 조사 안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래요. 그 문제만큼은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걸 아시는 건지 다른 쪽으로 풀어 가시려고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어느 한 번에 피냄새가 진동한다고 저는 느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뭐 그 저 생각으로는 그랬지만 거기는 분명히 말하자면 귀신은 있다. 청와대에 귀신이 있다? 예,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다? 그건 모르죠. 얘 옮기려고 한까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런 또 꿈을 꿨었고 또 그 자꾸 그 청와대에서 뭐 티각티각 피 냄새 진동이 저 코에 냄새가 맡아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 있으면 그 좋은 자리에다 청와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 명당자리에 청와대를 만들어 놓고도 불과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된 분이 누가 계셔요? 안 그래요? 생각해보세요.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총에 맞았어갖고 유경수 여사님께서 총에 맞아갖고 그러고 나서 다 죽음 있잖아요. 안 그래요? 내 말 틀렸어요? 생각해보세요. 오, 무섭네. 생각해보니까. 굳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 말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. 저는 저 느낌을 말했을 뿐이니까 댓글 너 어리석게 다는 건 찾지 마세요. 전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. 자꾸 빠져나가려 하지 마.